4페이지에 있습니다. 할렐루야 2013 대뉴욕 복음화 대회에서는 제34차 할렐루야 대뉴욕 복음화 대회를 마치며 생기로 새롭게 거듭난 뉴욕의 교회와 성도들은 다음과 같이 선언한다. 1. 개인. 우리는 변하여 새 사람이 되어 삶의 현장에서 복음된 그리스도인으로 품이 있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떳떳이 산다. 2. 가정. 우리는 변하여 새 사람이 되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축복된 삶을 위해 믿음의 가정을 세워나간다. 3. 교회. 우리는 변하여 새 사람이 되어 충성을 다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헌신한다. 4. 교계. 우리는 변하여 새 사람이 되어 이웃 교인 교회들과 함께 즐거이 교제하며 협력하여 봄 기독교의 연대감을 증대한다. 5. 선교. 우리는 변하여 새 사람이 되어 복음 전도와 선교를 위해 뜻을 같이 하고 함께 협력한다. 6. 이단. 우리는 변하여 새 사람이 되어 사이비 이단 세력을 배척하며 악한 영들로부터 교회를 보호하기 위해 힘쓴다. 7. 사회. 우리는 변하여 새 사람이 되어 한인 동포 사회와 미국, 더 나아가 조국과 세계의 평화를 위해 그리스도인으로서 빛과 소금의 사명을 다한다. 아멘.